안녕하세요. 알바 바텐더의 박수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 칵테일은 마이타이 칵테일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스노 글라스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베이스로 사용된 화이트럼과 트리플색 라임 주스, 오렌지 주스와 파인애플 주스, 그레나딘 시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식으로 사용된 파인애플 웨지와 체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마이타이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스너 글라스에는 얼음 칠링 작업을 해주시고요. 블렌더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바카디 화이트럼을 1과 4분의 1 홀수를 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플색을 4분의 3 홀수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라임 주스 1온스를 넣어줍니다. 다음 오렌지 주스도 1온스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파인애플 주스도 1온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레나딘 시럽을 4분의 1온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스쿱을 사용해서 크러시드 아이스를 한 스쿱 넣어주고요. 뚜껑을 덮어서 본체와 연결을 해주신 뒤 버튼을 올려줍니다. 글라스에 얼음을 비워주시고요. 잘 갈린 칵테일을 안에 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웨지 체리 장식을 해서 글라스에 걸쳐서 장식을 해주시면 마이타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